애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순수한 자생동백 복색화 한 품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꽃이 우리의 순수 자생동백입니다. 품종명은 대야, 대야라고 명명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연분홍색 바탕에 하얀 테두리가 형성되는 그런 꽃으로 양상이 지금은 나와 있죠. 또 그리고 짙은 분홍색의 홀치기 문양이 좌우로 펼쳐진 그런 패턴을 띠고 있는 꽃이 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바탕에 꽃이 피었지만 또 하얀 순백색의 분홍색 홀치기 문양이 들어가는 그런 꽃이 피기도 합니다. 올해 제가 지난해 삽수를 과감하게 절단을 해서 쓴 이후로 첫 꽃이 맺다 보니까 딱 두 송이밖에 맺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이 품종의 사진 자료를 곁들여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멋지죠? 자, 하얀 바탕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고 안쪽으로는 분홍색, 마치 핏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스크린 컬러가 형성이 되는 그런 멋진 꽃입니다. 화형도 통나팔 개소이지만 아주 단아하고 아주 간결하죠. 우연히 접목을 하기 위해서 모주로 구했던 산채품에서 접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오랫동안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 꽃이 핀 겁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발췌가 된 그런 자생동백 대야. 오늘 주작원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자생종 복색화 대야가 되겠습니다. 삽목은 이제 해놨는데요. 봄에 이제 포트 심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은 자생동백 복색화 대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